코치의 마스터 코치 김주희입니다. 대학 졸업하는 해에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에 아시아나항공의 공채 1기 승무원으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7년, 만 6년이죠. 만 6년 반 정도 비행기를 탔고 신입 승무원으로부터 747 사무장까지 하고 비행기를 고맡아고 싶어져서 어느 날 여행가로서의 삶을 살게 됐고요. 유럽 전문 여행사에서 3년 정도 여행가로 살다가 어느 날 또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감사하게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연수원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새로 짓는데 이곳에 서비스 컨설팅을 만들게 됐고 와서 CS 강사로 컨설팅 팀을 좀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CS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연수원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CS 강사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또 답답한 거예요. 승무원을 그만뒀는데도 하이힐을 신어야 되고 또 스커트를 입어야 되고 빨간 립스틱에 쪽머리에 그런 거를 하면서 계속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험적으로는 이야기 보따리가 많지만 이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도대체 연결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문도 있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고대 기업교육을 선택을 해서 그때 강의도 하면서 또 커리어 개발을 좀 했던 거죠. 그것이 제게 어떤 또 다른 기회가 돼서 어느 날 서치펌에서 그 당시에 이제 헤드헌터라는 이름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울슨러닝이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한국의 법인을 세우게 됐는데 여기에 마스터 트레이너, 마스터 코치를 찾고 있다. 그런데 한번 인터뷰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연수원에서 서비스 강사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왜 내가 맨날 CS 교육만 해야 되지? 세일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팀 다이나믹도 있고 되게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겠다.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마스터 트레이너로 일하게 됐고 울슨러닝에서 3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많은 기업들의 그때 당시에 이제 비전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내가 당장에 미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배웠고 배운 거를 그 조직 안에 있는 내부 트레이너나 강사들한테 딜리버리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걸 가지고 또 고객한테 가서 그 고객사에 전달하고 그것이 또 성과가 돼서 돌아왔고 일하면서도 너무 많이 배웠죠. 제 모든 커리어는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유익을 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 오일뱅크라고 하는 국내 대기업에서 HR 헤드를 찾는 또 서치펌을 통해서 오퍼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동안 제가 먼저 내가 이 조직을 떠나야겠다.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승무원. 아 내가 왜 이 깡통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왜 앉아있는데 나는 거꾸로 서서 가고 있지? 이런 너무나 다양한 질문들이 저를 막 이렇게 괴롭혔고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 승무원에서 커리어 전환할 때 한 번뿐이었고 내일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오늘까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여기 오일뱅크 제안이 있을 때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내가 이 회사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인터뷰를 보는 과정에 제 인생의 멘토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IT 사업단장님을 만난 건데 그분을 만나고 제 머리가 좀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직을 완전하게 조직 개발, 조직 변화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은데 그것을 같이 해줄 러닝 파트너로서 HR 헤드가 필요하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과 일했던 시간이 만 8년이었는데 그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이 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에서 조인할 때는 부장으로 조인을 해서 만 8년, 자문 1년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 상무 이제 대기업의 임원을 오래 해서 그것이 커리어에서 굉장히 또
활동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에게 인상적인 커리어로 기억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유엔 파트너즈의 커리어 엔조이라고 해서 유순신 사장님이 저의 인큐베이팅 동안에 큰 지붕이 돼주셨고 지금도 저의 가장 큰 후견인이시기도 한데 유 사장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또 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8년 이상 운영을 했으니까 이때는 또 현대월드과는 다르게 을로 산 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나왔어요. 많은 기업들의 경영자, 코칭, 또 임원, 코칭, 조직개발과 리더십개발을 위한 시간들 이것이 저를 성장시켰고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의 커리어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그동안 커리어 과정 동안에 저와 함께 했던 동료들, 상사들, 고객들이 만들어준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도 버려야 될 시간은 없었다. 내가 노력한 시간과 살아낸 시간 중에 어떤 한순간도 후회되는 시간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커리어를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일로 떠오르네요. 임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좋아하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좋은 일이 제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좋은 보스를 만나는